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옥스윙은요, 철저하게 일반 골퍼들의 관점, 여러분들의 몸 상태와 신체 능력, 정신 능력에 맞춰서 시작을 시킨다는 데서 위대한 겁니다. 공을 가운데다 두면 처음엔 만만해 보여요.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서 내려 꽂을 때 만만한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시작을 하면, 특히나 막 이런 걸로 배워서 가면 공이 엄청 멀리 있어. 그러니까 이거 치러 가느라 죽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래요? 공 그냥 오른발 안쪽에 두라고 그래요. 오른발 안쪽에 두라고. 왜? 우리가 오른손으로 쥐어 패는데 오른 어깨 바로 밑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고 그냥 치기만 하면 저절로 공이 맞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골프는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뭐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왼발은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원하지 않아. 그냥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 오른발 뒤꿈치에다 딱 둔 상태에서 뒤로 빼가지고 그냥 쳐도 충분히 공은 맞는단 말이야. 푸시드로 나와. 그런데 오른발을 이렇게 세팅해 주는 건 최소한 이 타겟과 얼라이닝은 하라고 제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그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오픈 셋업이라고 해서 계속 타겟을 인지하는 시리즈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발 세팅하고 페이스까지도 그쪽에 맞춘다. 그리고 왼발은 아무거나 편한 이 샷의 성격을 규정 짓는 애기 때문에 편하게 두면 되고, 이 상태에서 딱 놓고 안으로 빼서 빵 피니쉬 푸시 드로우 끝. 이것처럼 간결한 스윙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들고 바로 때려야 되는데 뭐 백이 어떻게 갔다가 돌고 와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리고 공 때리고 그냥 그 관성력에 의해서 뻗어지면 끝이지, 이걸 언제 채를 던지고 앉았어. 그냥 공 치면 끝인데. 이렇게 쉬운 스윙을 왜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옥스윙 하는데 뭔가 두려운 거야. 크, 자기는 공 가운데다 놓고 막 체중에도 탁 해서 머리 뒤에다 놓고, 아이고 대쉬오. 그냥 공 오른쪽에다 놓으면 다 머리 뒤에 있어. 공 때려야 되니까. 푸시 들어오시려면 다 머리 뒤에 있어. 아니 공이 여기 있는데, 공이 오른발에 있는데 어떻게 엎어 때려. 공이 오른발에 있는데. 그만 고생하세요. 좀 제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옥스윙 마스터. 옥스윙은 옥선생한테 배우셔야 돼요. 무슨 다 혼자 해석해가지고 막 아류장 만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하지 말고, 모르면 질문하고, 모르면 시청하고, 모르면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셨죠? 스윙? 오늘부터라도 옥스윙으로 바꾸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아셨죠?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